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 조건 중 분쟁 해결 조건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 분쟁 해결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크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자, 크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 당사자가 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그 의무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를 보았겠죠. 피해를 본 당사자는 실제로 의무 위반한 당사자에게 자신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역 크레임이라고 얘기하죠. 무역 크레임. 사실은 이제 크레임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크레임을 제기를 할때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의도하에서 크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 한쪽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고 악의적 크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하고 무역 거래를 할 의향은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크레임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크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악의적 크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쟁 해결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악의적 크레임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거. 사실 악의적 크레임은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하고 관련되어서는 많은 상관습 관례들로 적용되는데 특히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 이런 거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무역 거래를 이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역업자라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사기꾼이라 봐야겠죠. 자, 어쨌든 분쟁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는 것이 차후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 체결을 할 때, 분쟁이 발생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떠한 관례,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준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준거법.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계약 전체에 대한 해석 근거가 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governing law라고 부릅니다. 준거법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준거법은 CISG, 비엔나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가격 조건에서 인코텀즈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준거법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쟁 해결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되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소송 말고 우리가 국제 무역 상거래에서는 상사중재라는 데도 상사중재제도. 자, 이거는 소송하고 좀 다르죠. 소송은 법원의 판사가 어떤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는지 판별을 하는 건데, 중재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무역에 관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중재인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인에 의해서 당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송은 보통 3심제고 3년 정도 걸리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1심에서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사중재제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할 거고, 일단은 국제무역에서는 소송 말고도 중재, 상사중재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 계약서에 그 중재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나라 법에 근거해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재조항이라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재가 아닌 소송을 이행을 할,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그 어떤 나라에서 그리고 어떤 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약서에 미리 써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재판 관할 조항이라고 합니다. 재판 관할 조항. 사실은 이런 조항들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호 만족이 있게 되면은 차후에 또 계약을 체결을 해서 또 이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그 분쟁이 발생되어지는 케이스들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양념 요소로서 무역회사가 배경이 되고 뭐 크레임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역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역회사가 맨날 중재 또는 소송 이렇게 맨날 분쟁 발생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소한 사건들은 많지만 크게 당사자 간에 마지막까지 가자 해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은 잘 없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잘 없어요. 하지만 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임하고 관련되어서 무역 계약 조건 중에 분쟁 해결 조건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